오늘 이슈는 선정적 게임 광고, 찍긴 그림, 성범죄, 공직 배제, 스포 상습범, 헐크입니다. 태국에서 무슨 영상만 보면 나오는 이 저급한 게임 광고들, 이거 피하려야 피할 수도 없는 게요. 인스타그램 내리다 나오고 게임하다 나오고 유튜브 광고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 어른 할 거 없이 광고가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노이즈 마케팅에 누가 게임을 다운받긴 하나 했는데 구글, 애플 스토어 모두 상위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쓰레기 같은 광고 싹을 자르는 방법은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요. 현행법상 게임 콘텐츠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게임 광고는 심사 대상이 아니랍니다. 게임위가 할 수 있는 건 게임 내용과 광고가 다를 때만 광고물을 차단하는 것뿐이라고 해요. 응? 일반적으로 온라인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라고 하는데 방심위는 게임 광고는 게임 위에서 심사해야 한다라면서 떠넘기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만든 법안은 완성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겠죠. 이런 광고가 나오면 바로 차단! 다시 보지 않기 꼭 누르고 신고까지 하면 완벽하겠네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데 바로 작가 본인이었습니다. 이 작품 풍선과 소녀는 소더비 경매장에서 우리 돈으로 약 15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는데요. 팔리자마자 그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가인 뱅크시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처음부터 이럴 목적으로 만든 거네요. 2006년작이니까 찢어지기까지 최대 10년 이상을 기다린 셈입니다. 뱅크시는 기존 예술계나 체제를 비판하는 반권위적이고 도발적인 작가로 예술 테러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뱅크시는 영상을 올리며 피카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파괴하고자 하는 욕구 역시 창작 욕구다. 팔린 그림이 스스로 파손되는 모습까지 예술의 한 부분으로 만든 뱅크시. 어렸을 때 싱크빅 좀 했나 보네요.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 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벌금 300만 원부터 2년간 임용을 제한했는데 100만 원에 3년으로 강화된 거예요. 이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현직 공무원은 해당 기준에 걸리면 퇴직해야 하고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였을 경우엔 평생 공직이 임용될 수 없습니다. 범죄자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일 당연히 없어야겠죠. 마블 히어로 헐크 역의 마크 러팔로가 또 스포일러를 해버렸어요. 한 토크쇼에 출연해서 내년 개봉할 어벤져스 4편을 스포한 건데요. The title of the next Avengers movie is... That's out there. 어벤져스 감독이 제목이 곧 스포일러다 라면서 숨겼는데 그냥 말해버린 거죠. 그리고 진행자가 다른 스포 넘냐고 슬슬 유도하니까 잠시 갈등하는 척하더니 정말 헐크처럼 이성을 잃고 스포해버립니다. And he's like... 근데 마크가 스포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어벤져스 3편을 스포했었고요. Everybody dies. Do, do, do. Can we rewind that part? Yeah. 심지어 토르 3편 시사회에서는 인스타 라이브를 켜놓고 입장해서 초반 10분을 전 세계에 스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스포해놓고 저렇게 웃어버리니까 너무 귀여워서 미워할 순 없네요.